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텐.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속보. 수도권 단풍은 이번 주말 철정. 놀이공원이 단풍 명소로 뜨고 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배성재 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소코도모 회전 목마 드렸습니다. 열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수도권 단풍은 이번 주말 절정. 놀이공원이 단풍 명소로 뜨고 있다 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단풍으로 물든 시즌인데요. 수도권은 이번 주가 딱 단풍 시즌입니다. 가을을 한껏 느끼기 위해서. 단풍 명소 찾아서 뭐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중에 요즘 뜨고 있는 단풍 명소가 바로 잠실과 용인 쪽에 있는 놀이공원입니다 예 요쪽은 원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인데 지금 날씨도 놀러 가기 딱 좋고 단풍이라서 그림 같고 예 사람들 엄청 모이시겠죠 하지만 또 이런 거 눈치 싸움 잘하면 예 괜찮을 수도 있는데 왠지 이번 주말은 가면 안될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놀이공원 바이럴이다라고 하시면 있고 음~ 자 아무튼 놀이공 노리고, 놀이기구가 그 높이 올라가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려다보이는 단풍이 절경이랍니다 어~ 석촌호수 뭐 봄에는 벚꽃 피고 가을엔 단풍이고 또 용인 쪽은 원래 이제 자연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단풍 산책로 코스도 있어서 어, 사진 찍기 좋고 뭐 그렇답니다 베테랑들은 같이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어 산책은 혼자도 할수 있는 거니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솔로들의 그룹 테라피, 서로의 찌질함을 놀리며 거울 치료하는 시간, 비연의 챔피언스 리가 하는 날입니다. 비참 코너를 더욱 경망스럽게 만들어 주는 게스트 박문성 해설위원과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솔로들의 비참사연 받고 있는데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고릴라 게시판이나 수요일 비참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 티비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로 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코너 전에는 일상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5440님 안녕하세요 베디 키즈 카페 알바생 베테 노입니다 항상 마감 청소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이는또 집에 갈 시간이 됐네요 저희 목소리가 들릴 때는 뭔가 이제 기, 본능적으로 어, 기분 좋은 목소리처럼 들리시겠네요 음, 자 이제 꼭 들어갈 시간입니다 빨리 정리하시고 어, 9258님 공주에 어 조금 전 지진이 났다고 하네요 우리 배텐러들 무탈하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자 오셨는데 어 속보가 또 떴네요 충남 공주 규모 (3.4지진) 대전 세종 등 인근 지역도 흔들이라고 합니다 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뭐~ 서울까지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 야구보다가 경보 울려서 엄청 놀랐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그쪽에서 그~ 빵 사다가 놀랐다는 분들 있고 아무튼 그~ (3.4) (3.4) 정도 지진은 요즘 많이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것 같아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선희 님 친구가 캠핑 가자고 연락 왔습니다 아~ 남자 둘이 굳이 가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다녀오세요 예안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도미나님 패텐 처음 듣는데 중계 목소리랑은 다른 느낌이지만 성재님 라디오 진행 톤도 좋으시네요 종종 듣겠습니다 예. 원래 이게 제 목소리고요 라디오가 예. 원래 평소 제 톤에 제일 가깝고 어... 중계할 때그 도파민 분비되는 소리는 딱그 스포츠 경기장에서만 나오는 소리입니다 예 다, 다른 때는 거의 언성을 높이지 않아요. 7047님, 내일이 베디님이 어, 탄생한 지 16,600일이 되는 날이에요. 베디님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어, 이거를 또 어디 돌려주셨어요? 어, 날짜 계산에 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프리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솔로 16기 돌싱글즈 미국편 과몰입해서 봤는데 끝나니까 연애하다 헤어진 기분이죠. 걱정 마세요. 연애하다 헤어진 기분. 잘 알지 못하잖아요. 연애하다 헤어진 기분을 TV로 배운 당신, 요즘 길에서 풍기는 은행나무 향기처럼 꾸릿꾸릿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 잠편슬리 50만 구독자 대형 유튜버. 달순의 라이브에 박문성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아유, 네, 안녕하세요. 예. 예 50만 돌파 틱 축하드립니다. 아유, 예. 뭐,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예. 이제는 해설위원이 아니라 이제 어, 유튜버 박문성으로 갈까요? 아, 좋습니다. 예. 예. 예뭐 배테네 이제 대기업 유튜버가 여러 명 있습니다. 침착맨, 잇섭 그리고 달순에 아 네. 침착민이나 이섭에 비하면 저희는 뭐 이제 그냥 음. 구멍가게죠. 아어 네. 겸손하시네. 네네. 어 그리고 이제 진짜 구멍가게들이 또 있어요. 어 정영국 씨, 이종범 작가 음. 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이쪽은 아니, 이제 만만명 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좀 쉽지 않은데. 아 세상에 살다 보면 안 되는 게 있다. 음. 이런 걸 빨리 깨달으시는 것도 포기해라. 아, 빨리 접어라. 어 네. 경쟁자 제거. <laughs> 어, 큰 싹을 밟아라. <laughs> 예 구독자도 반백살이라고 하신 분 있고 어, 이종모 작가 만 팔천이라고 하고요 예어 오십만 되는데 베텐에뭐 콩고물이 있냐고 제작진이 물어보네요 근데 이제 뭔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뭘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하고 싶어도 음. 어저 달순애와 베텐에의 청취를 하시거나 구독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댓글 구만이에요 어. <laughs> 서로의 확장성이 없습니다 겹치는 분들이 많죠 어 정용국 씨는 육만 구천이 됐다고 하네요 오. 곧 칠만이네요 네. 오, 콘텐츠를 야. 너무 자극적으로 올렸거든요 <laughs> 이거는 조, 조만간 채널이 폭파돼도 뭐할 말이 없어요 <laughs> 저희가 도저히 채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보 문자가 왔습니다 6916님 어, 달순의 라이브 야유회 영상에서 여성 팬분이 비참됐다가 박문성님 팬이 되셨대요 그거 듣고 박문성님이 쓰레기라 하는 거요? 라며 배디를 쓰레기라고 하셨, 하더라고요 그리고 베텐의 배를 아이가 아니라 어휘로 표기한 자막도 킹받았습니다

뜨자마자 봤어요. 이건 진짜 최고고. 예, 너무 잘 만들었다 그러던데? 두 번을 봤습니다. 어... 이거는 피가 끓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백컴의 어떤 그 자체 서사적으로도 재밌고 여기 뭐 퍼거슨 감독이나 이런 얘기도 상당히 재밌다고. 예. 이걸 보면서 이제 저는 1번 백컴이 진짜 잘 생겼었구나. 예. 옛날에도 알고 있었지만. 어... 그리고 배트 배컴의 히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고화질로 볼수 있는 게 감동이다. 음, 옛날에는 이제 음, 맞아요, 맞아요. 브라운관으로 봤었잖아요. 맞아요, 컴 시대에는. 네. 그리고 야 미국 참돈 많다. 예. <laughs> 네. 다큐 만들 때 제약이 없구나. 어... 프리미어리그, 월드컵, 뭐 챔피언스리그 이런 저작권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돈다 내고 그냥 쓰는구나. 그리고 그 대단한 인물들을 피구, 카펠로 감독, 파머스 감독 예. 그냥 불러다가 안쳐놓고 그냥 인터뷰 따는구나. 얼마를 줬는지. 여기 그리고 백험의 아버지가 저장해놨던 영상들이 그렇게 많다며요. 예. 어 그것도 솔솔하다. 예. 얼마 되어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laughs> 야, 역시 천조국의 다큐 제작은 제약 같은 건 없습니다. 특히 스포츠는 특히 스포츠는 진짜 그 영상이. 핵심이잖아요. 그 그렇죠. 영상을 못 쓰거나 못 구해서 예. 우리는 어렵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거. 이제 가끔 이제 우리나라 뭐 스포츠나 이런 거 다큐 뭐 이런 것들 만드는 시는 거 보면 가끔 사진 같은 거 올리고 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아, 오디오로 푸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laughs> 사진 뚝뚝뚝 움직이면서 그런 거 없어요. 어, 예. 그러니까요. 그냥 고화질. 심지어 경기장 근처에서 찍은 35mm 필름 같은 것도 그냥 올만 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 가지고 그냥 틀어요. 대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음. 차붐. 그다음에 박지성. 음. 이 둘은 일단 손흥민 선수는 현재 뛰고 있는 거니까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진짜 두 영웅의 히스토리. 손흥민 선수는 이미 뭐 만들 게 너무 많고. 어. 그리고 이제 뭐뭐 은퇴한 다음에 봐요. 만들어도 될것 음. 같고. 이제 차붐과 박지성의 스토리는 이미 제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붐 갈색 폭격기. 음. 그리고 박지성 언성 히어로. <laughs> <laughs> 퍼스트 감독 인터뷰 좀 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때 당시 뛰었던 예. 뭐 이러면 많은 선수들이 뭐 휠체스 휠체바인이라든지 되게 좋은 선수들 막 하고 막 그때 막 동시대를 했던 레브도 찾아가고 네네. 아 재밌을 것 같아. 채팅창에 어 자기 써달라고 하는 거라고. <laughs> 본인이 나레이션 하고 싶어가지고 탐내지 말라고. 어, 예. 아, 끼지 정말... 지 말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제가 차붐은 또 그런 서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구적으로도 갈수 있지만 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려웠던 시절에 독일로 가서 광부나 간호사를 네. 하셨던 거잖아요. 네네. 그 차붐이 골을 넣으면 그 팀들이 그 당시의 소속 팀들이 네네. 한국어로 골 차붐 막 이런 거 썼대요. 음. 그걸 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야. <laughs> 이건 그렇죠. 사실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와도 맞물리는 거잖아요. 예.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 어, 나오고 싶은가 본데. 어. 두 편다. <laughs> 김호령님 축구를 몰라도 재미있을까요? 백검다큐 너무 재미있습니다 재밌대요. 이거 이거는 수작이라고 수작. 그냥 그냥 서사 자체가 어. 아, 이, 이런 영화 같은 스토리가 없어요. 주인공도 영화 배우 같이 생겼고. <laughs> 자 어쨌든 그렇고요. 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코너 소외 코너 박펠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10월 13일, 17일 열린 축구 국가대표 친선 경기 튀니지전 한국 패배 예측을 했는데 한국이 4대 0으로 승리했고요. <laughs> 실패. 베트남전 한국 승리를 예측했는데 6대 0으로 한국이 이겼습니다. 예측 성공. 하나 틀리고 하나 맞았습니다. 음. 어, 10월 A 매치는 대한민국이 뭐 완전 무결한 경기를 보여줬어요. 아, 정말 시원하게 봤습니다, 진짜. 예, 예. 내용도 결과도. 자 그럼 오늘 예측은 이걸로 가겠습니다. 10월 28일 새벽 4시에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에서 어느 팀이 이길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통산 111번째 골을 넣을지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펠레 선택은? 아, 토트넘이 좀 지쳐가지고 예 경기는 지고요. 손흥민도 골을 넣지 는 못합니다. 아 펠리스한테 진다. 네 음. 원정이거든요. 아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돼요. 북부런던에서남부런던으로아 뭐,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거죠? <웃음> <웃음> 이거 세다라고 하신 분 있고 호재다호재라고 하신 분 있고 해트트릭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데뷔 골이 펠리스전에서 나왔었나요? 제가 현장 가서 중계했죠. 그렇죠. 네그 예, 화이트하트레인에서 그러니까 전 예. 홈구장에서 에릭스앤이 패스한 것을 소름 선수가 달려 들어가서 무각에서 슈팅 때렸던 거. 어, 벌써 소름이 다큐 준비하고 있는데. <laughs> 제가 중계했다는 예, 거. 표정이 다큐 톤인데. <laughs> 아, 근데 그 꼴을 봤더니 저희도 막 샤우팅을 하잖아요 현장에 있으니까 네네. 막 소름 맨껄 말을 했는데 그전홈 경기장 화이트아트레인 이어 좀 작았거든요. 네네. 한참 정신없이 샤우팅을 하고 딱 정신을 차려 보니까 저희 중계석 앞에 음. 있는 모든 토트넘 팬들이 저희를 돌아보고 음. 정말 30초 정도, 1분 정도 음. 박수를 쳐줬어요 길이. 그렇죠, 그렇죠. 그더니 끝나고 나서 저희 그 중계석 앞에다 태극기를 걸어놨는데 이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토트넘에 이렇게 훌륭한 스트라이커를 보내준 음.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싶어서 아.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태극기를 저, 드렸었거든요. 예, 예. 아 기억이 이 정도 기억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아, 그래요. 김병옥 <웃음> 내레이션. 예. <laughs> 네. 예. 패령 쏜 이야기 할때 눈에 광기가 보인다. <laughs> 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또공트로 소개되는 사연과 문자사연 중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갈비 식사 이용권 드립니다 네자 여러분의 비참 문자 소개해드립니다 네자 아무리 생각해도 님보내주셨요요즘즘인별램에에서보실실 무선 선 이어폰 케이스를 데코하는 게 유행이라길래 오랜만에 빵을 사서 개봉했는데 나온 게 깨비참이었습니다. 제 다이어 다이어리에는 축구 일정, 배구 일정만 있고 약속은 없는 없는, 없는 것이 꽤 비참한데 깨비참, 꽤 비참.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나네요. 어, 깨비참. 음. 어, 이게 닭 같이 생긴 저희가 화면에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 음, 음. 그래요. 언제적 띠부실이냐고 하신 분 있고, 음, 넌 그냥 다부실하다. <laughs> 넌 그냥 어, 댕비참이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다이어리에 축구 경기 일정만 써 있는 게 너무 비참하다라고 했고요. 음, <laughs> 근데 진짜 하나도 없네요, 다이어리 다른 그래요. 일정이. 예. 네. 다음은요. 네, 박지호님. 5층사는 아버님 같은 분과 같이 엘베를 탔는데 만날 때마다 친절히 인사해주시고 매번 애인있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최근 5층 아저씨 집에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여자를 봤는데요. 이거 혹시 5층 아저씨가 저한테 딸을 소개시켜 주고 싶은 걸까요? 요즘 너무 설라서 잠이 안 옵니다. 아, <laughs> 5층 그뭐 그러니까 이렇게 뭐 4층이나 뭐 6층에 음... 사시는 분이시겠죠. 근데 이제 애인 있냐고 물어보는 게 뭔가 소개를 딸을 소개시켜 주시려고 그 동안 빌드업하신 건가 나에 대한 호구 조사를 하신 건가라고 하신 건가 꿈도 꾸지 말게라고 하신 분 있고 음, 이미 임자 있을 거다 따라 저놈 조심해라 딸을 지키려고 그러신 거다 근처에 오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다 음, 소름 돋았다 예. 그냥 과외 선생님이래라고 하신 분이고. <laughs> 자 다음은요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결혼한 친구가 잠잘 때 신랑이랑 손을 잡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어젯밤 잠자리에서 손을 맞잡아 봤습니다 네. 왼손을 오른손등 위에 올리고 다시 오른손을 왼손등 위에 올리고 제가 제 손을 맞잡으니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잠자리에서 두 손을 맞잡아 보세요 꿈에서 이성과 손잡는 꿈을 꿀지도 몰라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예. 아 그리고 좀 전에 박지훈님 거는 애인 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애 있냐고 물어본 거라고. <웃음> <웃음> 채팅창에 의견이 하나 왔어요. 너애 있냐고 물어본 거. 애 있어요? 아. 예. 그렇죠. 그거는 늘상 물어보는 거죠. 아, 엘, 엘베에서 어. 예. 애 있어? 예. 그건 이제 괜히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고 어, 그러니까. 까먹고 결론 네. 들어도. 예. 자 다음은요. 어저비님, 저희 집에 고양이 두 마리 키웁니다. 이 얘기했더니 썸녀가 자기도 보러 가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자취방도 아니고 가족이랑 다 같이 사는 집인데 찾아오겠다니... 상견례해도 괜찮다는 의미인가요? 음... 자취방이면 차라리 안 가겠죠. 음... 자, 썸녀가 자기도 보러 가고 싶다. 음... 가족이랑 다 같이 사는 집에. 음... 그냥 늘상 하는 얘기 아닌가요? 뭔가... 음... 그 동물 그죠. 반려동물 키운다 그러면 다 보러 음, 가고 싶다. 뭐 나, 보고 싶다. 막 이렇게. 예. 여기서 상견례각을 봤다는 게 굉장히 <laughs> 이상한 얘기고요. 어. <laughs> 너 없을 때 간다. 들어간다고는 안 했다. 음. 고양이도 물리치는 솔로의 기운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음, 이것도 넘기자라고 하신 분 있어. 오늘 넘기자라고 하신 분이 많아요. 아까 그뭐손 맞잡고 뭐 이렇게 손등 위에 올리고 한 분은 어, 그대로 관에 들어가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laughs> <laughs> 차단해드리고 차단해드리고요. 행복이나 사랑 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앱의 배성재의 텐주에서배탱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다할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정보 뭐라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드라마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해성제의 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하는 날이고요. 자, 익명 양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여친과 100일이었어요. 여친이 100일을 맞아 자기 집에서 집 데이트를 하자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여친이 깜짝 선물로 요리를 했더라고요. 짜잔 오늘을 위해 내가 특별히 요리해서 스파게티랑 스테이크 준비했어. 얼른 먹어봐. 우와 어 자기야 이거 우와 진짜 감동인데 야 내가 야, 마다 마다 한번 볼게 내가 어음 음. 솔직히 어때 맛있어? 아솔 어, 솔직히 솔직 솔직히 얘기되나? 해도아아 아, 솔직히 말하면 이게 무슨 맛인지 하,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간을 이거 하긴 한 거야 이거 그 그리고 그 스파게티 면이랑 소스랑 따로 아서 맛이 너무 밍밍해 오일도 너무 은거 같은데 막 느끼 느끼하다고나아좀 아, 그리고 이 스테이크는 왜 이렇게 질겨, 이거? 우리 어, 스테이크는 뭐 사실 요리라고 할 것도 없잖아 그냥 굽기만 하면 되는 건데. 어, 그게 이렇게 어렵나? 됐어. 됐으니까 그만 얘기해. 솔직히 말하라고 해가지고 말한 건데. 야, 그, 야, 이게 삐진 거 아니지? 아, 그, 야, 너무 맛있다고 또 최고라고. 어떻게. 아, 영혼 없이 거짓말로 칭찬한 거보다 훨씬 낫잖아. 아이. 알았으니까. 분위기 깨지기 전에 100일이니까 서로에게 바라는 점 하나씩 얘기해볼까? 아, 좋아. 좋아 그, 좋아, 좋아. 그러면 그 서로에게 바라는 점이니까. 어, 너, 너부터 한번 해봐. 너부터. 오빠 건강하기 그리고 나만 사랑해주기. 이제 오빠 차례야. 오빠는 솔직히 뭐야? 솔직히 소, 솔, 솔직히 솔직히 얘기하는 거잖아. 어 너한테 바라는 점은 음, 솔직히 내가 이럴 때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좀 뉴스 좀 봤으면 좋겠어.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 세상 돌아가는 데도 하나도 모르더라. 야 그리고 야좀집 청소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 너 너무 솔직히 좀 지저분해. 야 그리고 나 진짜 이건. 진짜 얘기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야 회사 팀장님 욕좀 그만해라 나 아, 진짜 들어주기 너무 힘들어 진짜 그게 나한테 바라는 점이야 응 네가 솔직히 말을 해서 말했는데 야 설마 삐진 거야 그거 야너그좀잘 삐지는 것도 좀 고쳐야 돼야 그거 내가 그것도 내가 엄청 말하거든 내가 그거 솔직히 말하 해서 솔직히 말한 건데 친구들이 다 제가 잘못했대요 거짓말하는 게더 나쁜 거 아닌가요 이 일로 헤어졌는데 헤어질 만한 일인가요. 제가 나쁜 놈인가요? 음. 저형 저거 저거 신여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 아니냐고 <laughs> 대본 애들이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이런 놈도 100일이나 연애하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런 건 하얀 거짓말 해야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 티도 안 그럽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들 뭘 알고 얘기하는 걸까요? 음. 아, 근데 경험에 근데... 의해서 얘기하는 아니, 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추정인데 요리는 조금 그러긴 해요 예. 음. 아무튼 솔직히 말하라고 할때 진짜 솔직히 말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생각하지?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 아이 정말. 에. 걸러야 된다? 그럼 세상이 안 돌아가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라고 해도 진짜 무슨 신문해도 불지 않는 것처럼 음. 끝까지 이제 하면 상대방도 알잖아요. 신문하면 불어야죠. 신문하면 불어야죠. <laughs> 그럼, 그럼 한두 개, <laughs> 하나 정도 던져주고 나머지를 또. 아이, 그럼요. 아. 아니, 진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음. 난못살것 같은데. 어 어떻게 그러면, 살아? 그럼 이럴 땐 어. 솔직하게 뭐 하나 정도만 얘기하고 그럼요. 하나 정도 넘어갈 거 있어, 이런 걸 먼저 주고 이런 식으로 신여사님한테 어떤 말까지 해봤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좋아한다? 아니 <laughs> 뭐요? 거짓 그럼 솔직히 말하라고 할때 뭐 어디까지 얘기하냐고뭘 좋아한다야? 그게 거짓말이야? <laughs> 야 신여사의 문단속 오늘도 예. Yeah. 아하 사랑해가 끝임이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꿀물 엔딩이라고 음, 채팅창에서만 솔직하라라고 하십니까. 여보 꿀탕으로 좀 자셔봐요. <웃음> <웃음> 그래요. 자 아무튼 어, 서로에게 바라는 점 물어본 것도 이제 고쳐야 할 점을 물어본 건 아니겠죠. 음. 어, 그런 거는 이제 뭐. 썸을 타거나 연애할 때 제가 봐서는 한5할 정도는 거짓말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5할 정도. 음. 음. 진짜 안, 솔직히 반 정도는 어. 음. 그래야지 그렇죠 어, 뭐 이런 식으로 좋은 달콤한 얘기들 오히려 해서 뭐 계속해서 뭐잘 지내는 거뭐 이런 좋은 얘기 위주로 긍정적인 거 위주로 바라는 점을 얘기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자신여사의탐후루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으로 도착한 비참 문자들 어왜 이렇게 많이 와 소개해보겠습니다. 2768님 과학시간 우성과 열성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는 중이었는데요 열성 유전자의 특징으로 쌍꺼풀이 있다 생머리다 혀말기가 안된다 어, 등등 어, 설명하시던 선생님이 제 얼굴을 빤히 보시더니 넌 열성 집합체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음. 전 쌍꺼풀이 있고 혀말기를 못하고 생머리거든요 음. 그래도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혀, 너 혀말기 안돼? 하고 관심 가져줘서 좋았습니다 음, 어~ 이런 거는 많이 배우죠 근데 음. 이제 우성과 열성을 얘기할 때 음~ 쌍꺼풀이 있는 게 오히려 열성 유전자예요 오. 어~ 그렇군요 어, 뭐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닌데 왠지 선생님은 안 좋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laughs> <laughs> 그쵸 어, 욕을 하신 거다라고 하시면 좋고 그냥 전체적으로 표현하신 거다 넌 완전체다 살아있는 표본이다. 좋은 교보제. 음. 넌 열성 집합체구나 이게 너 여태 집에 안 갔구나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laughs> 열성의 텐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음. 아 나는 그러 면 우성이네요. 전 쌍꺼풀 없고. 쌍꺼풀 있잖아요. 있어요? 그 눈이 쌍꺼풀이 아니면 뭐가 <웃음> 쌍꺼풀이야? <laughs> 네? 돈또걸른 쌍꺼풀이잖아. 어? 고수 고수머리고. 음. 네. 혀말기되고 그래요 그냥 못생겼다를 돌려서 얘기한 거다라고 <laughs> 하신 분 있고, 넌 세포가 문제다. 음, 그래요. 음, 자, 다음은요. 배디의 반바자님, 반바지님 혼자 대관람차 타려는데 직원이 혼자세요? 해서 셀카봉 들고 유튜버님 초겼습니다. 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전 오늘 대관람차 타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야, 그리고 타서 문 닫고 출발해서 시야에서 멀어진다면 셀카봉을 닫고 그냥 혼자, 혼자 앉아서 가만히. 바깥을 본 거예요. 아, 어, 그래도 순발력 있다. 그러게. 어, 센스 있어요. 음. 남일 같지 않다고 하신 분 있고, 이게 바로 열성 유튜버인가요? <웃음> <웃음> 직원은 다 알아라고 하신 분 있고. 음, 그래도 효동 한강이나 가라고하신분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그렇죠 음. 부모님이라도 모시고 가세요 음. 뭐, 그 채널 구독하고 싶다고 하신 분 있고 음. <laughs> 유튜버 열성 t v e 요 <laughs> 아, 좋다 열성TV e 예, l 그렇죠? 예. 음. <laughs> 그 channel, 그뭐 channel, 그 c h 열 n TV는 분명 h a n n e l 그 channel, 그 c c t v 없나요? 보통... 없을 c 같은데 그건 없나? 너무 개인 e l 그 channel, 그 c h a 안에 안에서 좀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죠. 그렇죠. 예. 네. 뭐 아마 마이크 시스템은 있을 거예요. 음.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건 있겠지만. 아하,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이제 거의 도달할 내려올 때쯤 또 이제 손을 흔들어야겠네. <laughs> 세카봉 틀고. 오늘 어떠셨나요, <laughs> 음. 여러분, 이런 거하고. 그렇군요. 예. 열성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팔람차는 그런 식으로 타는 거다. 다음은요. 구공칠 하나님 치과 치료를 받고 있어서 점심에 며칠 검정콩 두유에 밥을 말아 먹는데 그 모습을 본 짱녀가 늙은 개 같다고 걱정된다며 집에서 물에 띄운 오지, 오이지를 한통 줬습니다. 이거 사랑의 감정 확실하죠. 음... 검정콩 두유에 밥을 말아 먹는데 늙은 개 같다고 짱녀가. 그래요. 약간 근데... 괴식 느낌이 나죠, 그죠? 어... 두유에 밥 말아 먹는 거. 그래, 물론 이제 예. 우유에 밥 말아 드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견 음... 음. 같다. 어허. 예, 아... 혀로... <laughs> 혀로, 드셨나요? 예, 녹 <laughs> 개, 강아지들이 물 먹을 때 이렇게 혀를 뒤로 꺾죠? 그쵸. 앞으로 안 하고, 찹, 찹 찹, 어.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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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이런 식으로. 너 무지기다리 건너기 직전이구나라고 하신 분 있고, 짬 처리한 거다. 근데 고... 왜 물에 띄운 오이지는 왜 줬지? 음, 늙은 오이. 아, 아닌가? 노각, <laughs> 아 노각이라고 하는데, 아, 예, 아, 노견과 두유라고 하신 분 있고, 음. <laughs> 혀는 긴가 보네라고 하신 분 <laughs> 있어, 습아 장점 찾았어요, 그죠? 아, 그 와중에 혀로 먹었겠어요, 설마? <laughs> 예, 노견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음. 자, 다음은요. 6213님 친구들과 단골 동네 실내포차에서 소주를 주문하는데 조금 친해진 젊은 사장님께서 소주를 건네시며 어 이렇게 보니 눈이 크신 게 두꺼비 캐릭터 닮으셨네요 하,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평소에 두꺼비 캐릭터 귀엽다 생각했는데 이거 그린 라이트 맞죠 어 실내포차 소주 음. 어 젊은 사장님 좀 친해졌다 음. 친했 이제 본인 주관적인 얘기죠 음. 어 말만 걸면 이제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건데 어 그 요즘 하늘색병 쪽쪽에 아 가면은 그 파란색 두꺼비가 있죠. 귀여운. 예. 두꺼비 캐릭터 닮았다. 그좀 귀엽게 생기긴 했는데. 어. 그래요. 너 귀여워도 독, 두, 넌 독두꺼비라고 두꺼비. 하신 분 있고. <laughs> 박펠레 사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음. 아, 제가 두꺼, 두꺼비상이에요? 약간 눈이 부리부리한 게. 아, 그래요? 예. 음. 그래요. 음. 알겠습니다. <laughs> 제 식으로 팔이 잡아먹나요라고 하십니까? <laughs> 혀가 기네요 이분도. <laughs> 예. 혀우성들이 많네. 다음은요? 표대고 님. 지난달 여자 후배한테 3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어유 큰돈인데? 이틀 전그 후배가 돈을 갚는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어, 만났을 때 후배가 30만원도 갚고 밥도 사더군요. 근데 헤어질 때쯤 후배가 급하다고 50만원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후배가 저를 또 만날 빌미를 만든 걸까요? 그래서 돈을 다시 빌려 줬습니다. 어. 30만 원을 갚으면서 밥을 샀는데 50을 더 빌려 갔다. 어 이거 굉장히 특이한 일이네요. 어쨌든 불려 가네요. 그렇죠. <laughs> 어쨌든 늘리고 불려가. 있어요. 어. 이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죠? 회계학과 나오셨잖아요. <laughs> 회계학이랑 이건 무슨 상관이에요? 어쨌든 돈에 밝으니까, 이제에 밝으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에 회계학이랑 이게? 이거 약간 전형적인 사기 수법 아닙니까? 어뭐 그래 보입니다, 일단. 다음엔 100 나오는 거죠. 아, 나오죠, 나오죠. 예. 약간 복리 이자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다음에 100 나오고 이제 때일 차례인데. <laughs> 음, 전형적인 다단계돈 떼먹기. 음. 예. 앞에는 포석이고. 여기 오리. 괜찮네. 예. 자, 다음은요? 네. 아 근데 그 그렇게 되면 어쨌든 자기 돈으로는 한 번도 안 사는 거네 돈을 음. 밥을 계속 돈을 빌려서 그쵸. 계속 빌려서 밥 사고 빌려서 밥 사고 빌려서 밥 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라... 예. 자기가 사는 거잖아, 저건. 예. 아, 예. 13510 잊지 마세요. 예. <laughs> 13510. 3 다음에 5 다음에 10입니다. 예. 예. 국소명 님, 제가 자주 가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거기엔 청년같이 젊은 사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갈 때마다 많이 퍼 드렸어요. 라고 하시면서 활짝 웃어 주십니다. 그래서 완전 자주 가서 많이 샀는데요. 어느 날 다른 여성분한테는 더 많이 퍼주시는 걸 목격했습니다. 음. 왕비참 어, 아 그렇구나. 여자 배텐넛이구나 아,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많이 퍼드렸어요 라고 하는 거에 설레셨다 음. 젊은 사장님한테 그래서 완전 자주 갔다 음. 근데 이제 다른 여성분한테는 더 많이 퍼주셨다 <laughs> 더 많이 퍼주셨다 약간, 그, 약간 거슬리는 단어가 있어요 청년같이 젊은 사장님 <laughs> 왜 여기에 설레신 거죠? 예? 네? 청년 같이 젊은 사장님이라면좀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어디 걸치는지 약간 좀 그렇다. 예, 예. 아. 국소명 님. 음... <laughs> 자, 어, 곽현옥 님. 안 팔리는 거 많이 줍니다라고 어, 보내셨고요. 야, 그 미묘한 더 많이 퍼졌다는 걸 어떻게 포착했을까? 그 느낌인데. 예. 사실 어차피 한 숟가락인데. 예. 채팅창에 많이 퍼드렸어요 하신 <laughs>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다음은요.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사무실 남직원이 주말에 제주도 여행 갔다 왔는데 저에게만 특별히 주는 거라며 샴푸를 주는데 확인해 보니 고양이 샴푸였어요. 음흠. 향이 좋던데 호감 있는 거 맞죠? 음흠. 아, 이고도 여자 베테너이네요 아. 고양이 샴푸를 줬다 음... 음... 고양이상이신가 뭐지 이거는 뭐지 제주도 보통 여행 갔을 때 이제 샴푸나 뭐 이런 거 고를 때 잘못 집어와서 이제 개 샴푸나 고양이 샴푸를 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근데 보통 그러면 카운터에서 얘기해 주거든요 <laughs> 아, 이거는 고양이 샴푸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음 뭘까요? 고양이 안 씻잖아라고 하신 분인데 고양이는 샴푸를 얼마나 자주 하나요? 목욕을 잘안 시킵니다. 아. 물을 물론 아주 가끔씩 목욕을 좋아하는 양이들이 있는데 대개 네. 고양이들은 물을 싫어해서 안 시키거나 아주 오래간만에 한 번씩 시킵니다. 아. <laughs> 그러니까 샴푸 한통 쓰면 평생 쓴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laughs> 그렇군요. 어, 하여튼 얼굴이 묘하게 생긴 거 아니냐고. 어, 묘하게 생긴 거 아니냐? <laughs> 묘? 예. 사람 치고 안하는거 아니냐? 음. 자, 다음요. 네. 7586 님. 출근길 버스 안에서 매일 마주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조느라내려야할 정거장에서 못 내릴 뻔 했다고 이분이 어깨 톡톡 하고 깨워 주셨어요. 음. 이거 저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내일 또 만나면 핸드폰 번호 물어볼까요? 저 조만간 쏠탈 가능하겠죠? 어. 정거장을 알고 있었던 거네 일단. 음 그러네. 예 내릴 정거장을 알고 어, 계속 주시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자리 에 앉으려고 하는 거였을 수도 있고 그죠 <laughs> 버스에서. 아 그러네. 어, 순수한 선의 어깨 비듬 털어준 건데 깨운 걸로 잘못한 거다. 음, 그렇군요. 음, 그냥 그 자리 비듬 어 답답해서 위험물 처리반이었다. 음, 네가 졸다가 기대서 그런 거다. 어. 툭툭이 아니라 퍽퍽 때린 거 아니냐 음. 다음은요 육룡이님 같은 수업을 듣는 동기가 자꾸 저한테 핸드폰 충전기를 빌립니다 처음엔 돌려줄 때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걸 주면서 고맙다더니 이젠 야 우리 사이에 하면서 충전기만 주고 갑니다 우리 사이? 우리 사이라니 대체 어, 저희 무슨 사이인가요 듣고 좀 떨렸습니다 음. 초콜릿이나 과자 어 이제는 뭐 전혀 고마움을 모른다 음. 그래요 뭘 원하시는 아, 거죠 그렇죠 <laughs> 자 권리 도라에몽 치급을갖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요 아, 투즈데이님 짱녀가 저더러 넌 나쁘지 않게 생겼는데 옷을 왜 그렇게 입니 라고 했습니다 나쁘지 않다는 건 괜찮다는 거 아닌가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외모 칭찬 받는 건 처음이라 아, 떨립니다. 이제 슬슬 좋아하는 티를 좀 내도 되겠죠? 음... 외모 칭찬 짝녀가 나쁘지 않게 생겼다는 건 어떻게 생긴 거죠? <laughs> 아, 이게 근데 진 호감을 표시한 게 거의 없어요, 그죠? 음. 나쁘지 않게 생겼는데라는 것은 무조건 이제 나쁘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예. <laughs> 옷은 또왜 그렇게 입고 다니니? 옷은, 옷은 최악이라는 얘기고요, 그죠? 아, 이건 거의 증거가 없어서 영장이 안 나온다는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너에 대한 최상의 칭찬이다. 다음요. 예. 네. 뚝배기 육개장님 동기 열 명이서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제가 치킨무 좋아한다고 하니까 별로 안 친한 동기가 들고 있던 치킨무를 두 개나 주더라고요. 하나도 아닌 두 개.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음, 치킨무를 두 개나 줬다. 어... 음, 기본적으로 짬처리 같은데. 그렇죠. 치킨무에 무슨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죠? <laughs> 예.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참, 그죠? 예. 자, 오늘은 굉장히 노멀하네요, 그죠? <laughs> 어, 청취일조사관이 끝나서 그런가? 야, 이러다가 자기가 먹던 치킨 줬으면 난리나 결혼. 저 고백했겠네. 예. 조금 높고 떨어지란 얘기다. 음. 예. 해성의텐 오늘은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생방송을 함께하셨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열성 유전자 집합체 2768님. 자기 돈으로 밥 사주고 돈도 다시 빌려준 표 대구님. 청년같은 같이 젊은 사장님이 많이 퍼들었다는 사연 국소명님. 얼굴 묘하게 생겨서 고양이 샴푸 선물 받은 익명 심님. 깨비참한 아무리 생각해도님 5층에 애인 말고 애 있어요? 사연 박지우님 잠잘 때두손꼭 잡고 주무신 익명인님에게 e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비천 선물 꿀로 바꾸자고 하신 분 있는데요. 자방원성의 다음 주에 뵙겠고요. 네. 여러분 이안 꿈꾸세요. 그대와 함께